유승환 감독, 우리에게 감독으로만 알려져 있지만요. 이분이 이제 액션 배우로 우리 앞에 설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예. 이분은 사실 유승환 감독 이제 자기의 어떤 작품에서 카메오로 간간히 출연을 하시면서 배우로서의 욕심을 조금 내비쳐 오시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1인 4역을 맡은 영화 짝패를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정말 1인 4역 대단한데요. 무엇이냐? 감독, 네. 주연, 제작. 각본까지.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정두홍 무술감독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고 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 짝패가 개봉을 앞두고 그 이종격투기 이벤트로 아주 특별한 쇼케이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영화 짝패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 2000년 영화계 대파란을 일으켰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진지하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 액션 영화의 진수를 보여줬던 아라한 장풍 대작전. 최민식, 유승범이란 낯선 조합도 볼거리로 만들어버렸던 주먹이 운다. 이 같은 새 액션 영화를 나란히 히트시킨 감독 유승환 씨가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혼자서? 아니죠. 최고의 무술 감독 정동 씨와 함께 영화 짝패 특별한 홍보 현장으로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스타 TV 여러분. 스타 투데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TN 스타 투데이 여러분. 자,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TN 스타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짝패라는 영화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무술감독 정동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액션씬이 링 위에서 연출된 것인데요. 이야. 이분들이 모두 정동 감독님의 액션스쿨에서 직접 나온 분들이라고 해요. 오. 정 감독님, 이런 행사 왜 여신 거죠? 홍보죠. 컨셉을 홍보입니다, 컨셉을. 짝패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컨셉을 홍보라고 말씀하셨던 감독님 마지막에 직접 링 위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영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좋겠습니다. 그럼 짝패가 도대체 어떤 영화냐? 액션 영화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 유승환, 정동 감독이 직접 주연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액션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고 두 사람이 덤빈 영화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약간 좀 정상인이 아니거든요. 그 이 현장에서 보면 지금은 많이 좀 그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 많이 그런 근성이 사라졌는데 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줘요. 좀 나이가 밝혀졌죠? 여기야. 내가 왜 나와고 있어. 그러게요. 자,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유승환 감독의 친동생 유승범 씨가 주연한 영화 사생결단과 이 영화 짝패가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된 거예요. 두 형대 피 튀기는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좀 걱정을 서로 했었어요. 개봉 일정이 비슷할까봐. 근데 한 달 차이나 나니까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작품은 아니어서. 물론 우리가 좀 피하긴 했지만 우리 영화와 아주 다른 매력을 가진 영화여서 또 이제 그런 점도 좀 안심이 됐고 그래서 사생결단을 보신 분들이 짝패를 보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생각 때문에 네. 결국 두 영화를 모두 봐달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액션 영화의 대명사인 두 사람이 만난 짝패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죠? 차별 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기 안 되는데 정동을 썼다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그 영화의 흥분을 좀 자아내기 위해서 스토리나 아니면 영화적인 형식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그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 특별 출연한 이범수 씨의 악역 변신도 볼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 정말 그 우리 짝패 되게 기대가 많더라고요. 어제 그 장진 감독을 만났는데 언제 개봉하냐고 언제 개봉하냐고 많은데
그렇게 기대가 높아요. 두 분 거의 연기하고 계시네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가고. 그냥 가볍게 오셔서 그냥 시간,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뺏으시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은 절대 또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정말 허술해 보이지만 영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좀, 예, 재밌고 봐주시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만들었다. 이거 뭐 만드는 영화들 다 열심히 만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조금 더 잘난 게 있다면 좀 막 진짜로 자빠지고 막 그런 데는 스타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정말 릴레이 홍보 재밌게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두 감독님의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보면 감독 먹고 할 말을 잃게 된 영화 짝패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